좋아, 세상에. 돈만 있으면. 이런 게 편한다고. 그리고 막 무슨 쓰려고 막 여기다 막 연필을 사비연필 좀 부드러운 거면 우리까지 귀한데 진한 거 진한 그러니까 안 이거 막 캐지고 안 나가는 거야. 그러면 우리 보고 잘못이래. 그거 안 지우겠다. 아 그걸 어떻게 지워? 다 그 종이 다 이래놔. 그 얇은 거로 해. 이런 사비연필은 이런 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예치자리로 하니까.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, 이렇게. 그렇게 접으면 안 되는 거죠? 네, 배접하면 무조건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돼요, 이렇게. 아. 배접할 때. 여기, 여기가 서로가 비비거든. 또 하나 알았네. 네. 그렇게 반대로 해야 돼요. 비비면 안 돼요. 항상 이렇게 같이 접히면 안 돼요. 배접 보내는 거야. 배접 해야지. 배접 전문적으로 가는 거야. 전문 배접만 하는 전문을 이렇게 사고 없지. 이런 딴 일하다가 이것도 배접으로 또 사고는. 그러니까 지금 분야별 액자도 그래요. 다 분야별대로. 옛날에는 여기서 하나 갖고 오면 일류지로 했는데 아니야 지금. 전문가는 전문가, 칠은 칠대로, 어디는 틀은 틀대로 이렇게 했어야 그게 완성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. 전문가들이 해야지. 여기서 뭐 다 하려고 그러면은 잘 나오지 않아. 그래, 다 그렇게 더불어 먹고 사는 거지, 뭐. 할게요. 네, 그래요. 2일날 올게요. 예. 2일날 점심때쯤 오면 되겠네. 예, 그래요. 네. 네.